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레클레스테 프로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프랑스 시인 부아로. 이 부아로는 자연, 즉 진, 진 즉 미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은 즉 진이라고. 근데 진은 곧 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인간의 심정을 참된 관찰로서 인간 심정의 참된 관찰로서 그것을 묘사하여 참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지이다. 예. 이런 시약을 정립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연은 진이다. 근데 진은 미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인간 심정의 참된 관찰로서 그것을 묘사해야 한다. 참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시다. 네, 멋지죠? 멋진 것 같아요. 네. 자연은 진이고 진은 곧 미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낮아져 가다. 아, 낮은 음자리 표, 낮은 음자리 표, 낮은 쪽에, 예. 낮은 철봉에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내리기 이렇게 낮아져 뛰고 가다 낮은 말 낮은 소리 낮은 음자리 낮은 쪽에 낮은 철봉에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내리기 이렇게 예.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자,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아정님의 축시가 올라왔네요. 박덕은 유아 초대전. 네, 축하는 새록새록 즐거움 선물하고 박덕은 교수님은 날마다 꿈을 꾸며 덕망의 문학과 미술을 열정으로 문학과 미술 열정으로 펼치네 이렇게
은혜의 열매들이 서로시 반짝이면 반짝반짝 반짝반짝이면 반짝반짝 유아는 비구상의 그 눈빛 상상하여 그 눈빛 날아올라 눈빛 날아올라 화실이 가득 채워져 화실 안 가득 채워져 옹골지고 기쁘네 옹골지고 기쁘네 전시회 열릴 장소 주어지니 시대의 코로나는 마스크로 입을 막고 회생한 내 나루도 다빈치가 회생한 다빈치가 되었네. 참다운 문화예술 진실이 최고같이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에 눈이 부셔 자랑스러운 한실문의 스승님 저력에 날마다 눈이 부셔 나 저력에 날마다 자랑스러운 문예창작 스승님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축시 박덕은 유아 초대전 아정 축하는 새록새록 즐거움 선물하고 박덕은 교수님은 날마다 꿈을 꾸며 덕망의 문학과 미술 열정으로 펼치네 은혜의 열매들이 서로시 반짝반짝 유아는 비구상에 그 눈빛 날아올라 화실안 가득 채워져 옹골지고 기쁘네 전시회 열릴 장소로 기회가 주어지니 시대의 코로나는 마스크로 입을 막고 회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었네. 참다운 문화예술 진실이 최고같이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에 눈이 부셔 날마다 자랑스러운 문예창작 스승님 이렇게 되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정숙 씨가 있던데 개망초 네 교정본입니다. 개망초 한적한 여름 대낮 태양빛 이고지고 떼약볕 이고지고 한길가 자랑마다 한길자 길섭마다 그런 거 아니야? 길섭마다 여울저 속은 가지끝 꽃바람 향기 벌나비도 부른다. 벌나비를 부른다. 네. 가지끝 꽃바람이요? 가지끝? 가지끝이 아니지. 풀잎끝 아니야? 어? 풀잎끝 꽃바람 향기 벌나비를 부른다. 이렇게 하니. 개망초 꿈고아비백 한적한 여름대낮 떼약볕 이고지고
한길가 길섬마다 여울저 소곤소곤 풀잎끝 꽃바람 향기 볼나비를 푸른다. 됐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나팔꽃이네요. 나팔꽃이 동시예요? 동시인가요? 자, 나팔꽃 동시. 진분홍 나팔꽃. 오늘은 말가져와 목젖 내밀고 목젖까지 내밀고 인사해요. 하얀 나팔꽃 일그러진 얼굴 내밀고 오늘은 비가 와서 싫어요. 네? 촉촉이 젖은 입술 앙 다물고 인사마저 하기 싫어 싫어요. 안 인사마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앙다문 채 인사마저 인사조차 하기 싫어요. 인사조차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까? 응? 자, 나팔꽃 하나만 하지. 응? 새하얀 나팔꽃 뭐 진분홍 나팔꽃 그냥 나팔꽃으로 해. 그냥 나팔꽃으로 해. 그냥. 오늘은 날씨 맑아. 목젖까지 내민 채. 즐거이 인사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일그러진 언을 내밀고 일그러진 얼굴 내밀고 촉촉이 젖은 입술 앙다문 채 인사조차 하기 싫어해요. 인사조차 하기 싫어해요. 비가 오면 일그러진 얼굴 내밀고 촉촉이 젖은 입술 앙다문 채 인사조차 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나팔꽃 꿈백 오늘은 날씨 맑아 목젖까지 내민 채 즐거이 인사해요. 비가 오면 일그러진 얼굴 내밀고 촉촉이 젖은 입술 앙다문 채 인사조차 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자리 갈 때도 올 때도 변함이 없구나. 갈 때도 올 때도 변함이 없구나. 사시사철 한 마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보라 회오리 바람 비가 와도
언제나 변함없이 묵묵히 나이테 만들며 하늘 향해 웃고 있는 그대. 예. 올 때도 갈 때도 변함이 없구나. 사이사철 한마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해오리바람, 눈보라 해오리바람 덮쳐 살을 내도 언제나 묵묵히 나이테 만들며 하늘 향해 웃고 있는 그대. 새들이 날아오면 어깨 내어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춤추게 하는 그 제목이 그 자리라고? 거목인데? 당산나무가? 그 자리가 아니라 당산나무 같은데? 당산나무 아니야? 당산나무, 오뚜기, 갈 때도 올 때도 변함이 없구나. 사시사철, 한마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보라 회오리바람 덮쳐 사르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묵묵히 나이티 만들며 하늘 향해 웃고 있는 그대. 새들이 날아오면 어깨 내어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춤추게 하는 거목. 됐죠? 네. 당산나무 같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네. 자, 줄리님 교수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네, 줄리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네, 줄리님 반가워요. 줄리님 시심 감성 표현 예뻐요. 아, 김부배님 시심 멋지고 예뻐요. 송호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아,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줄리님, 네, 반가워요. 독도문학상 축하해요. 네, 김부배님 나팔꽃 시심 멋져요. 줄리님 나팔꽃 시심 예뻐요. 네, 김부배님, 송호님 독도문학상 수상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져요. 최고입니다. 송원님 감사합니다. 한영원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아, 김부배님 당산나무 시심 어쩌요? 줄리님 시심 좋아요. 송원님 시심 어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칼질이요. 칼질. 네, 송원님의 칼질인데요. 자, 동투기 전 30 띄고 촉 전등 띄고 아래 숫돌에 갈려지는 나리선 칼날, 장인 정신으로 다듬기 시작되고, 쭉 처진 어깨는 칼자로 놓지 못하고, 한 번 더 갈아두고파 힘을 준다. 예. 찾아들은 손님들이겠지? 소님들이 아니라 소들이 찾아왔나? 손님들. 차의 지읒이요. 차의 지읒이라고. 치읒이 아니라 치읒으로 썼죠. 찾아들어올 때 차의 지읒. 찾아드는 손님들의 성화에 새벽잠 설쳐 뛰고 가며 1년 12 뛰고 달 쉼없는 가며 1년 12달 쉼없는 일터에 콩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통 한 구석 칼날이 굴곡 지도록 붙여도 돼요. 지도록 내리친 횟수가 몇 날이 지속된 걸까 해도 되잖아. 지속된 걸까. 예. 도마에 올려진 닭 한 마리 눈 감고도 척척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다듬기
순식간에 토막내진 한 마리 한결같은 모습으로 양푼에 담겨진다. 예. 팔팔 끓는 기름 띄고 속에 풍경 풍덩 담겨지는 순간, 아, 닭고기의 화려한 튀김 소리 금방이라도 꺼내질 것 같이 떠오르고, 옆 도마에서는 연신 칸날이 춤추고 있다. 햇빛이 쨍쨍 띄고 비치는 불 앞에, 햇빛이 땡땡 내리쬐는 불 앞에 기름방울 튀기는 따끔함 참아내며 땀 띄고 닦는 모습. 부채라도 건네주고픈 간절함도, 마음도 뜨거운 바람에 그만 사라지고 만다. 아, 지나는 행인도 신기한 듯 멈춰서서 한참 구경하다, 그만 닭 한 마리 달라 어리광 부린 것처럼 재촉하며 밥을 먹이는 모습에 너기 키우겨? 키우셔 다녀? 예, 넋을 잇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아주 소재가 독특하네요. 예, 소재가 독특합니다. 칼질, 소원. 봉투기 전 30척 전등 아래 숫돌에 갈려지는 나리선 칼날. 장인 정신으로 다듬기 시작한다. 축 처진 어깨는 칼자루 놓지 못하고 한 번 더 갈아두고파 힘을 준다. 찾아드는 손님들의 성화에 새벽잠 설쳐가며 1년 12달 쉼없는 일터에 콩그림, 콩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시당통 한 구석. 칼날이 굴곡지도록 내리친 횟수가 몇 날이 지속된 걸까. 도마에 올려진 닭 한 마리 눈 감고도 척척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다듬기. 순식간에 토막내진 한 마리 한결같은 모습으로 양푼에 담겨진다. 팔팔 끓는 기름 속에 풍덩 담겨지는 순간, 닭고기의 화려한 튀김소리 금방이라도 꺼내질 것 같이 떠오르고 도마에서는 연신 칼날이 춤추고 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불 앞에 기름방울 튀기는 따끔함 참아내며 땀 닦는 모습, 부채라도 건네주고 싶은 마음도 뜨거운 바람에 그만 사라지고 만다. 지나는 행인도 신기한 듯 멈춰서서 한참 구경하다 그만 한 마리 달라. 어리광 부린 것처럼 재촉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넋을 잃는다. 예? 넋을 잃는다. 됐죠? 건네주다가 네가 의 아냐? 응? 건네주고픈 이거 아니야? 내가 여기 아이로 썼는데 건네할 때 건네가 의 아니야? 의? 건네주다? 응? 건네주다 의잖아. 건네주다 할 때 내가 의라고. 의 맞죠? 건네주다. 응? 옆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나에게 건네주었다. 농부를
건네주었다. 접시를 옆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손수건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맞아. 건네주다가 내가 어이라고 어이. 그리고 아이로 썼잖아요. 건네주다 할 때 어이가 맞습니다. 건네주다. 알겠죠? 네. 자, 되시고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나요? 누구 차례나요? 양자님의 포구입니다. 포구. 자, 교정본. 포구, 포구. 태풍이 날아오나 헤아리기 어려운 숨막히는 폭염 속 가슴색 짙어진다. 이렇게 태풍이 날아와 태풍이 지나가니 헤아리기 어려운 숨 그냥 태풍이 지나가니 숨막히는 폭염 숨막히는 폭염 지나가니 숨막히는 폭염으로 가슴색 짙어진다. 푹푹 찌는 더위 창문 통에 넘나든 불쾌지수 푹푹 찌는 더위 창문 통에 넘나드는 푹푹 찌는 더위 그러면 되잖아. 불쾌지수 안 해도 순식간에 비가 쏟아진다. 폭폭 찌는 더위 창문 통에 드나드는 폭폭 찌는 더위 순식간에 비가 쏟아진다. 줄기차게 퍼붓는 장대비 번개치고 내성하며 아랑곳 없는 곳곳이 물바다 장대비 번개치고 내성 지르고 곳곳이 물바다 주저앉고 내린다. 장대비 번개치고 내성 지르며 내리니 곳곳이 물바다. 산 근처 집 흙과 돌이 쏠리니 홍할 만한 가슴 쓸어안고 낮은 지대 주저없는 착각 비닐하우스에 얼기설기 낮은 지대 비닐하우스 온몸
낮은 지대 비닐하우스. 낮은 지대 비닐하우스. 온몸 타들어간다. 온마음. 온마음. 온마음 타들어간다. 타들어간다. 타들어. 타들어간다. 타들어간다. 폭풍우 차가지고 들락거린 마음. 폭풍우 자자. 폭풍우 자자. 자자들자. 이럴까? 폭풍우 자자들자. 들락거리는 마음. 들락거리는. 들락거리는 마음. 가다듬는다. 여름비 차고기 강수량 높아져. 물조국 채워지나. 금세 위안으로 변한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읽어볼까요? 폭우, 이양자. 폭우, 이양자가 닉네임이 인정이죠, 인정. 인정. 예? 폭우, 인정. 태풍이 지나가니 숨 막히는 폭염으로 가슴색 짙어진다. 창문 통해 넘나드는 푹푹 찌는 더위, 순식간에 비가 쏟아진다. 줄기차게 퍼붓는 장대비, 번개치고 내성 지르며 내리니, 예? 내리니, 곳곳이 물바다, 산 근처 집, 산과 돌에 쏠리니, 콩알만한 가슴 쓸어 안고, 낮은 지대 비닐하우스, 온 마음 타들어간다. 폭풍우 찾아들자, 들락거리는 마음, 비로소, 들락거리는 마음, 비로소, 비로소, 가다듬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누가 있나요? 이건가요? 자, 예, 송원이 감사합니다. 한용원 문학상 수상 축하합니다. 김보현님 탕산나무 시심 멋져요. 줄리님 시심 좋아요. 송원이 시심 멋집니다. 김보현님 칼집 시심, 칼질, 칼집이 아니라, 칼집이 아니고, 칼질 시심 멋져요. 시어들이 알록달록 이뻐요. 네, 송원이 교정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김보현님 폭우 시심 멋져요. 김보현님 그림 멋져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매미인데요. 매미 시조인가요? 시조인 것 같은데요. 네, 매미. 아쉬워. 아쉬워 우는 마음. 아쉬워 우는 마음. 군우가 알아주랴. 멋지게 살아보려. 살아보려. 꿈 먹고, 꿈 먹고, 살아보려. 꿈 먹고, 꿈 안고, 꿈 없고 나왔는데, 꿈으로 꿈 먹고, 꿈 먹고 나왔다고? 꿈 안고 나왔는데, 꿈 안고 나왔는데, 어느덧 돌아갈 시간, 예, 바람처럼, 바람처럼 날아왔네. 바람처럼 빠르다. 바람처럼 빠르다. 아, 14일 짧은 인생. 14일 짧은 인생. 짧은 일생. 노래로 봉사하려 수년을 지하에서 지성껏 갈고 닦아. 갈고 닦은 갈고 닦아. 갈고 닦아. 오늘의 멋있는 공연. 후회 없는 한평생. 끝나버렸어요. 매미는 지상에서 2주일, 지하에서 3년 내지 7년을 산다. 매미가 나무껍질에 알을 낳으면
알이 곧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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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라고?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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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 어이 아니야? 애벌레가? 애벌레가 어이자 맞잖아. 애벌레. 애는 아이지만 레 벌레 할 때 레는 어이라고. 어이. 이거 아이 레를 아이라고 했잖아요. 응? 애벌레가 어이라고. 벌레 할 때 레가 어이라고. 애벌레 애벌레 되어 나무를 타고 땅 속으로 내려가 뿌리의 수액을 먹고 살면서 네 번의 탈피를 한 후 지상으로 올라와 이주를 산다. 예. 이게 매미래요. 예, 대단하죠. 참 매미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거의 7년을 산대. 7년. 대단하죠. 매미. 아쉬워. 송현. 아쉬워오는 마음. 그 누가 알아주랴. 멋지게 살아보려 꿈 안고 나왔는데 어느덧 돌아갈 시간 바람처럼 빠르다. 예. 아 14일 짧은 일생. 노래로 봉사하려 수년을 지하에서 시성껏 갈고 닦아. 오늘의 멋진 년 후회 없는 한평생. 괜찮죠? 예. 맞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군가요? 예. 네. 첫사랑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첫사랑님의 독백이요. 자, 시조입니다. 독백. 새벽길은 붙여도 되죠. 새벽길 눈부시며, 새벽길. 눈부신 새벽길에, 예? 눈부신 새벽길에, 예? 새벽길에 먼 발치 바라보니 잔잔한 이슬방울 저것봐 요정 같아. 예? 설렌 마음 음표 흔들어 그 노래를 부른다. 사랑 노래 하면 안 될까? 사랑 노래 부른다. 이렇게 눈부신 새벽길에 먼 발치 바라보니 잔잔한 멋방울 추억방울. 어? 잔잔한 추억방울 저것 봐 요정 같아. 설렘 맘 음표 흔들어 사랑 노래 부른다. 괜찮죠? 독백. 첫사랑. 눈부신 새벽길에 먼 발치 바라보니 잔잔한 추억방울 저것 봐 요정 같아. 설렘 맘 음표 흔들어 사랑 노래 부른다. 됐죠? 네. 자, 됐고요. 자,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누구 있어? 아, 이게 있네요. 일출은 영원하리. 일출은 영원하리. 예, 근데 제목이 일출해도 되죠. 일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계절향 생기 잃은 계절향 생기 잃자 역병에 상은 받고 계절향 생기 잃고 생기 잃어 계절향 생기 잃어 역병에 상은 받고 입속도 빈틈없는 비구름 하늘열차 국토를 물세상 만든 강을 싣고 있었나. 계절향 생기 잃어
역병에 상은 받고 입속도 빈틈없는 비구름 하늘열차, 국토를 물세상 만든 강을 싣고 있었나. 거울도 오늘도 거울 앞에 마주친 얼굴 하나, 수개월 멈춘 일상, 초췌한 영혼의 숲, 감성길, 감성길 붙여주고, 인연의 통로, 말라버린 사색들, 말라버린 사색들, 얼룩진 밤빛 소리, 지새며 늙은 하루, 얼룩진 밤빛 소리, 지새며 늙은 하루, 소구름 끌어안고, 꿰매는 주름살로, 어긋난 뼈대를 세워, 정의의, 정형의 틀 맞춘다. 금실로 엮은 햇살, 창공에 올리고파, 접었다 펼쳤다로, 정격을 설정한다. 민족혼 영혼이 숨쉴 전통의 멋 찾아서, 야, 뭐, 거의 달인 수준입니다, 달인. 달인. 이제 물망초님은 시조의 달인이에요, 달인. 자, 시조집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출, 네, 뭐, 거의 뭐, 완벽한데요. 예, 계절양 생기로 역병에 상은 받고, 입속도 빈틈없는 비구름 하늘열차, 국토를 물세상 만든 강을 싣고 있었나. 좋죠? 오늘도 거울 앞에, 예, 오늘도 거울 앞에 마주친 얼굴 하나, 수개월 멈춘 일상, 초췌한 영혼의 숲, 감성길 인연의 통로, 말라버린 사색들, 얼룩진 반빛 소리, 지새며 늙은 하루, 소구름 끌어안고 꿰매는 주름살로, 어긋난 뼈대를 세워 정형의 틀 맞춘다. 금실로 엮은 햇살, 창공에 올리고파, 접었다 펼쳤다로 정격을 설정한다. 영혼의 민족혼 영혼이 숨쉴 전통의 멋 찾아서, 전통의 멋, 민족혼 영혼이 숨쉴 전통의 멋 그대로 설정한다고. 그대로 설정한다. 민족혼 영혼이 숨쉴 전통의 멋 그대로, 접었다 펼쳤다로, 정격을 설정한다. 설정한데 어떻게? 민족혼 영혼이 숨쉴 전통의 멋 그대로 설정한다. 됐죠? 됐습니다. 네. 자, 자, 송원님 시조 시심 멋집니다. 줄리님 매미 시심 의미 있고 멋져요. 김부배님 매미 시조 시심 멋져요. 근거를 둔 시인들을 활짝 시 활짝 펼쳤네요. 아, 송원님 시조 시심 멋집니다. 김부배님 어우 교정 대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줄리님 시심 멋져요. 김부배님 격려 감사합니다. 줄리님 일출 시조 멋져요. 송원님 시조 시심 멋집니다. 김부배님 일출 시심 멋져요. 네. 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다 한 것 같아요. 자, 낮아져 뛰고 가다, 낮은 말, 낮은 뛰고 소리, 낮은 음자리표, 낮은 뛰고 쪽에, 낮은 철봉에, 뛰고 앉은 뛰고 자세에서 앞으로 뛰고 내리기. 자, 예, 이게, 자, 물망초님의 일출했고요. 그리고 첫사랑님의 독백했고요. 황길신님의 매미했고요.
인정님의 포부했고요. 송호님의 칼질했고요. 아, 오뚜기님의 당산나무했고요. 네, 꿈백님의 나팔꽃 했습니다. 그리고 개망초 시조 했고요. 아정님의 축시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 한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안 한 작품 없이 다 했다. 1번. 올려주세요. 네, 물망초님, 첫사랑님, 송호님, 줄리님 반가워요. 네, 송호님, 물망초님 어서오세요. 자, 송호리 다 했다 하고요. 김부배님 다 했다 하고요. 줄리님 다 했다 하고요. 우리 막내 안 왔나? 7위님 안 왔어? 막내! 물망초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내 안 온 거요? 어? 결석 안 하기로 했잖아. 결석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물망초님 별풍선 100개 선물했네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예.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여수 양문학상 수상작 여수항. 자, 여수항입니다. 자, 음악 나오시고요. 나오세요. 여수 양문학상 수상작 여수항. 박덕은. 등 구분 등 감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주보며 말한다. 고기잡이 배 집어등의 밝음도 차갑고 두세 남초도 정박해 있는 순한 눈빛들도 휘감기는 한파도 모두 그녀의 앞에 있다. 옷소매 걷어붙인 탄탄하고 억센 팔뚝으로 그녀는 언제나 정면을 응시하며 세상을 다독인다. 앞면을 확장해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어머니의 힘은 사실 뒷면에 숨겨져 있다. 비상식량으로 쓰일 지방이 비축된 낙타의 혹처럼 그녀의 구분 등은 상은의 저장고, 난파된 옷은 눈의 슬픔, 어부들의 고뇌, 발목 낀 두려움의 나날들, 휘안으로 출렁이는 항구, 속절없이 저무는 바다까지 모두 그녀의 뒷면에서 꿈틀거린다. 그것들의 응축된 힘이 그녀를 단단히 다져간다. 폭풍우 몰아치는 이른 새벽, 용소 숨치는 기도, 정한수 떠놓고 험한 물결 찾아들 때까지 거친 파도 헤치며 허리 굽혀 애타하다 급격히 커지는 그녀의 간절함이 바람에 들머리 바꿔 백기를 연다. 그제서야 사나운 풍랑 한복판에서 잔잔하고도 붉게 물들어가는 고요가 먼 데서 생동한 아침을 끌어올린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물망초님, 그리고 줄리님, 그리고 김부배님, 그리고 송호님, 그리고, 나잉러님, 자,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